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네. 오늘 13주차에 해당이 되네요. 13주차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앞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요소에 대해서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고 또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12주차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CGMP 기준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4대 기준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또 4대 기준서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대 기준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CGMP에서, 우리가 그 다뤄야 될 그러한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다뤄볼 테고요. 자, 전반적으로 화장품 품질 관리는 사실은 이제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졸업하고 또는 이제 관련 그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업무를 갖다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제조라든가 생산 또는 연구개발 이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공정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이제 중요할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화장품의 전체적인 생산 공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화장품의 생산, 제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별 생산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서 그런 생산 계획들은 전문제 통합이 돼서 그 생산 계획 내에 특히 내용물을 생산하는, 제조하는 이제 그런 공정, 또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을 갖다가 1차 공정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갖다 이제 그 만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것을 갖다가 다시 2차 공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을 갖다가 충전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물을 만드는 다양한 원료, 즉 원료뿐만이 아니라 용기, 포장재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부서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요. 이건 이제 자재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원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부분에서 생산 부분에서 그 양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서 넘겨받은 다음에 포장재라든가 원료 그러한 이제 소요량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원료 또 포장재 용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생산 계획 부분에서도 제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제조 계획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문서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또 제조 지시서. 제조 지시서 안에는 각 원료들을 얼마만큼 그 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지 계량을 해야 되는지 즉 측량 제조 지시 및 기록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생산 계획 측면에서는 생산 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뭐 대략 어떠한 류의 제품을 갖다가 양을 어느 정도 이제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제조 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제조 파트에서는 원료들을 갖다가 이제 수급을 하고 그쵸? 내용물을 갖다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료를 갖다 수급을 하게 되는데, 원료는, 이제 자재부에서, 주문한 포장재, 그리고 원료, 발주를 해서 입고가 되면 그것을 바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료를 갖다가 이제 이 원료가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료의 품질을 갖다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료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합격되는 그런 이제, 제품, 원료, 이런 것들은
포장재 혹은 용기에 입고와 더불어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불합격된 이러한 제품과 더불어서 거래처에 반품을 하거나 또는 이제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합격한 원료 또 합격한 용기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과정에 전부 이제 그 투입이 돼서 그래서 완제품을 갖다 만드는데 이제 활용이 될 테고요. 특히 원료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 가장 또 필요한 요소가 이제 정제수 아니겠어요? 화장품에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 용매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바로 정제수인데요. 정제수도 마찬가지 정제수는 정제수 시험 성적서라든가 또 그 제조 일지라든가 또 그 정제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제수 또 내용물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미생물의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전부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포함해서 내용물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물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벌크 제품 또는 반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반제품의 경우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합격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성형을 하거나 또는 충전 포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전 포장을 할 때는 마찬가지 충전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부에서 조달이 되어 있었던 용기 또는 포장재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투입이 돼서 제조 부분에서 만들어진 내용물과 더불어서 충전 포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충전 포장은 이와 관련된 이제 생산 지시 및 기록서라든가 생산 집계표라든가 또 완제품 시험 지시 및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테고 이렇게 각 요소 요소마다 문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다루었었던 4대 기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들이 이제 여기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충전 포장을 갖다 거쳐서는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제품은 또 다시 점검을 갖다가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시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이 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완제품 보관 창고에 입고를 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는 소비자를 향해서 이제 출하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테고 이 화장품의 생산, 제조와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공정들은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도 근거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맞도록 또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CGMP 기준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쵸? 한번 다루었었고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해서 CGMP에 관련된 내용들이 총칙부터 시작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 또 제조와 관련된 부분, 품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정 및 감독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각 조항들이 여기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15번 항 같은 경우는 이 CGMP 중에서 특히 기준서, 4제 기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뭐 앞에서 이제 계략적인 것을 한번 또 훑어보기도 했죠. 그쵸? 뭐 이를테면 이제 원료의 입고라든가 또 원료의 출고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루었는데 화장품에 있어서 앞에서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즉 정제수인 것이죠. 화장소에서 화장품을 갖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 즉 정제수의 품질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커다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제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측량과 관련된 정확한 그런 이제 원료의 양을 갖다가 계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바른 제품, 즉 내용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측량과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전체적인 제조 공정과 관련이 되어서 어떠어떠한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공정 관리에 대한 부분, 포장 그리고 보관 및 출고에 대한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같이 더 이야기를 해볼 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제수라고 하는 바로 이 정제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정제수는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용수, 그치?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용수의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용수의 시험 관리 측면하고, 두 번째는 용수의 공급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관리. 요거는 이제 뭐 어떠어떠한 용수, 즉 정제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설비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 설비들을 갖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먼저 용수의 이제 시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CGMP의 그런 이제 고시에 보면 14조에,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14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항에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라고, 바로 누가 규정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법에서 물은 어떠어떠한 물을 써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 제조소에서, 그쵸? 예, 제조소에서 정제수로서 자기 회사의 기준에 맞게, 회사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제수라고 하는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이가 양이온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제 금속이온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이제 기준들이 이제 각각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각 제조소에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제조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갖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조 설비를 갖다가 세척하는 데 쓰는 그러한 이제 물이 있겠죠. 바로 용수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거기에는 정제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뭐예요? 내용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설비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내용물에 포함되는 그런 물인, 물이 정제수로서 어떠한 이가양이온이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제수를 갖다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먹는 물이에요.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 정도로 제조 설비를 갖다 세척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업자,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작업원, 작업자들은 이제 청결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손 씻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손 씻기는 이런 이제 정제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먹는 물 수준의 그런 이제 청결성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품의 용수예요. 화장품을 갖다가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물인 거죠. 즉 화장품 제조 시에 적합한 그러한 이제 물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제수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정제수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목적은, 정제수는 또 정제수대로 정제수의 시험 항목 그리고 규격 이런 것들이 또 CGMP 고시에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제수의 시험 항목 및 규격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로서 위생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원료들의 용해도 또 경시 변화에 따른 침전이라든가 탈색, 변색에 대한 영향, 또 그리고 정제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용물을 갖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쵸? 우리 피부에 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정도의
순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정제수의 관리 목적은 그러한 순도를 갖다가 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제수가 갖춰야 될 그런 이제 기준 중에서 대표적으로 썰트라고 얘기하는 염인 것이죠. 염. 예, 특히 금속염이라든가 이런 예, 염이 함유된 정제수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향취라든가 또는 안정성이라든가 투명도 이런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염들, 금속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예, 제거를 사전에 한 그런 이제 정제수를 갖다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정제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 분석을 갖다 또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용 검체의 채취 예, 시에는 항상 정해진 채취 부위에서 또 정해진 시간에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관련 SOP의 검체 채취 위치라든가 예를, 즉 작업 지시죠. 예, 그 검체 채취 위치라든가 제조점 또 사용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조하는 부분 또 사용하는 부분에서 예,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요 정제수를 갖다 실효로 채취를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취하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또 채취 도구, 채취 용기, 그리고 채취 방법 이런 것들을 관련 문서에다가 분명하게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채취근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채취하다 잘못됐을 때 그냥 버려질 수 있게. 예, 그래서 항상 배수가 쉽도록 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밀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용수의 시험 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정제수를 갖다가 이 품질이 적합한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 시험 분석하기 전에 채취하는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용수의 시험 관리. 예, 이 정제수의 시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제수는 정제수의 적합 기준 및 시험 규격. 예. 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 시험 규격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제수를 갖다 쓰는 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식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겠지만 식품 회사에서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순도 이것을 갖다 이제 요구하지는 않죠. 또 식품에서는 나름대로 미네랄이라고 하는 적절한 금속이온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화장품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착염을 갖다 형성을 한다라든가 또 침전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금속염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정제수의 적합 기준 및 시험 규격의 설정 예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 약전이에요. 약전은 뭐냐면은 예, 약품에 대한 기준을 갖다 나타낸 그러한 이제 사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즉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거기에도 정제수에 대한 항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 화장품 규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예, ISO 기준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ISO는 또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유럽의 의약품 예, 사전, 즉 유럽 약전 중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water purified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목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의약품 위에 의약 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정제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정제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기업들, 제조하는 기업에서의 자사 관리 기준에 따라서 공정서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 이제 자체 기준을 갖다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제수를 갖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기준이 되든 미국의 기준이 되든 또는 우리나라의 바로 의약품 기준이라고 하는 의약품 사전에 들어가 있는 정제수의 기준이 되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전부 이제 살펴보면은 그 시험 항목들은 microbiological monitoring이에요. 미생물들이 과연 이 정제수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부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NA예요. 이게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제수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100 CFU per milliliter. 예, 1ml당 100개 콜로니 이하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오가닉 카본, 총 유기탄소겠죠. 총 유기탄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각 유럽, 미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0.5mg per liter 최대, 바로 이제 500pp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onductivity 전도도죠. 이 전도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유럽, 미국, 우리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요. 또 투명도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면서도 무색이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미국,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까지 여기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염 같은 경우에 유럽, 미국, 우리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각 제조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자체 기준을 갖다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용수의 종류 그리고 특성에 따른 주기별 시험 항목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예, 이 정제수의 시험 항목들은 성상이라든가 전도율이라든가 총유기체탄소 미생물한도 증발잔류물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 방법은 뭐에 따르는지 시험 방법 우리나라 약전에 따르는지 아니면 미국 혹은 유럽의 그런 이제 어떤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르는지 특히 증발잔류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험 주기도 매일 하는 건지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뭐 등등의 것들도 정해야 될 테고요. 검체 채취 지점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 정제수의 저장 탱크에서 하는지 아니면 정제수를 갖다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조제실에서 이제 검체를 갖다 채취를 해야 되는지 즉 시료를 또는 세척실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제수에 대한 품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일 제조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단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정제수 제조 설비 운영 그리고 모니터 결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검사 주기를 갖다가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CGMP 기준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용수의 이제 시험 관리 측면에서 정제수였었어요. 조금 전에는. 그런데 이제 세척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이런 것들은 또 상수, 먹는 물 정도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수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주기별 시험 항목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먹는 물. 바로 시험 항목은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관리법이 있는데요. 요것에 의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돼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그래서 KP.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그런 이제 기준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주기는 반기 별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검체 채취 위치는 저장 탱크나 세척
세척실에서 이제 하게 되죠.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 정석 성적서를 갖다 이제 비치를 하면 돼요. 병원은. 그러면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수질 검사 기관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다시 회신을 하게 되겠죠. 한국환경시험연구소와 같은 먹는 물 수질 그 예 시험 분석 위탁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각 항목에 걸쳐 가지고 거의 50개 항목 이런 정도의 이제 항목을 갖다가 전부 이제 분석을 해서 불검출 인지 또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적서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용수의 이제 시험 관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물 기준으로 이제 상수의 경우 음용수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정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예, 대한민국 약전이라고 하는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 수록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제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urified water in bul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약전이니까, 의약품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정제수를 정제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제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약은 이온교환, 증류, 역삼투, 또는 한해효과 등을 단독 또는 조합시킨 시스템에 의해서 상수. 예, 상수예요. 먹는 물이죠. 먹는 물로부터 만든다. 이 약은 제조한 다음 빨리 사용한다. 단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다. 보관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상은 이 약은 무색 투명한 액으로서 냄새는 없다. 냄새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색 투명하고. 순도 시험은 유기체 탄소. 예. 총 유기탄소는 시험할 때 0.5 mg per liter 이하에 되고. 전도율. 그쵸? 예, 전도도죠. 다음 방법으로 시험할 때 25도씨에서 이하의 전도율은 예, 2.1 마이크로 세컨드 퍼 센티미터 이하이고요. 이하의 적당량을 비커에 치여서 흔들어 섞은 다음에 온도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로 조절을 하고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일정 시간마다 이 약의 전도율을 측정을 합니다. 5분마다 전도율 변화가 0.1 마이크로 세컨 퍼 센티미터 이하가 될 때 전도율을 이 약의 전도율 즉 25도씨에서 전도율로 한다. 그리고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그 기준치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약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의약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준에 대한 이제 사전 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의약 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에도 정제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제수 해놓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Purified water. 그래서 이 약은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것도 의약 외품이니까 이 약은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온교환 수질을 통하여 정제한 물이다. 성상의 경우는 이 약은 무색 투명한 액으로서 냄새는 없다. 무색, 무취 그런 거죠. 예. 순도 시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염화물, 두 번째 황산염, 세 번째 잔류염소, 네 번째 암모니아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해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 이산화탄소, 여섯 번째 칼슘, 일곱 번째 중금속까지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과망간산 칼륨 환원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증발 잔류물까지 이 기준에 맞아야 의약 외품에서 사용하는 정제수 기준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화장품 만드는데 뭐 의약품, 의약 외품에 대한 것만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죠. 예, 우리 화장품의 경우도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정제수를 갖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에도 purified wat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료는 하고서 나옵니다. 보이죠? 저 작지만 보일 거예요. 예.
그리고 성상은 어때야 되는지. 그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색의 맑은 액으로 냄새 및 맛은 없다. 무색 투명하면서 맛도 없고, 그쵸? 냄새도 없고. 즉, 무취. 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도시험도 산 또는 알칼리의 경우 어떤지. 두 번째, 염화물은 어떻게 되는지. 황산염은 어때야 되는지. 질산성 질소는 어때야 되고. 아질산성 질소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암모늄. 암모늄이온들은 어때야 되는지. 중금속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과망산 칼륨, 활원성 물질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증발자료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제수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의약 외품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 맞는 것인지를 갖다가 따져서 우리가 제조사마다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꽤 경과해서 1차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